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은 6-4 노트 20 사진 합성 편집하기 강좌는 이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두 장의 사진을 하나로 합성하는 과정을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두장 중에 하나의 사진은 이 갤러리에 촬영했던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스티커 사진과 송골매라는 사진인데, 세계에서 제일로 빠르다는 새죠. 지금 이 머리 부분을 합성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사진을 사람을 오려서 여기에 합성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전 화면으로 이제 이 사진에다 할 거니까 이걸 닫고 다시 사진을 합성할 사진을 찾죠. 찾아야 되겠죠. 갤러리에서. 이와 같이, 여기 나왔습니다. 지금 이 사진을 이제 폭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, 이 사진을 상단만 오려가지고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진을 오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편집 도구, 연필 모양, 얘를 클릭하면, 이제 오른쪽에 이 도구들이 나오죠. 1차 도구 설명과 2차 도구 설명 나눴을 때 했는데,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. 여기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올감이라는 도구 아이콘을 누르고, 이제 이 자르고 싶은 영역 주위를 그리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지금 아이콘이 세 개가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, 이 하얀 색깔로 표시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정밀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기대가 안 됩니다. 여기 이 하나만으로 충분해요. 여기 지금 영역 자동 맞춤이 선택된 상태인데, 이 사진을 눌렀으니까 얘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사진 가까이 안 되고 주변만 이런 식으로 오려 가지고 그려서 이어 놓으면 이게 지금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. 여기에서 이걸 확인을 하려면 여기 갈매기 표시 오른쪽에 얘를 누르면 이게 이제 사진이 오려졌어요. 오려졌고 오려진 사진만 보이는데, 가에 부분이 까맣게 되는 것은 이 까만 부분이 정상입니다. 이게 투명한 부분을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야 또 하나의 배경 사진이 여기에 투명한 부분에 보여지니까 합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. 이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폴더에 저장했다고 한 거는 이 원본 사진 옆에 저장이 된 거예요.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. 왼쪽에 이 작은 사진, 이 사진을 올린 사진이 사람은 크게 되어 있죠. 이렇게 저장이 된 거고, 이거를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배경 사진에서 불러와야 됩니다. 그러려면은 화면을 이동을 하고, 그 사진이 앞쪽에 있었으니까, 여기 있네요. 이 사진에 이제 그 사진을 불러오는데, 이게 이제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이게 편리한 거죠. 다른 방법은 두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, 여기서는 한 곳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. 이 펜으로. 지금 이 사진에도 마찬가지. 이 편집 도구, 연필 모양, 얘를 누르면, 이와 같이 열린 도구 중에서 이 앞에 1차 도구 설명할 때한 얘를 통해서 오렸고, 이 앞전에 오려서 저장이 된 거고, 이번에는 이 2차에서 설명했던 도구 중에 기억하세요. 이 스티커. 얘가 네 번째 위치합니다.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여러 개의 스티커들이 보여지는데, 이 보여지는 그들은 이제 자기가 확인할 때 이동해 가면서 보는 거고, 바로 이제 클릭하니까 바로 얘가 뜨는데, 이거는 저장 안 함으로 해놓고, 여기에서 다시 누르겠습니다.
여기에서 이제 그 이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누를 때마다 많은 그한 2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다 불러서 선택한 걸 클릭만 하면은 이제 이 화면에 도착해서 뭐 가면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스티커를 합성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사진을 아까 올렸던 걸 합성하려면 그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 플러스 옆에 있는 이 갤러리에서 이미지 추가 이 모양이 갤러리 스마트폰 화면에 갤러리 앱 도구 아이콘이죠. 얘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처음 배경 사진을 찾아야 되니까 이건 앞쪽에 있었으니까 여기 있네요. 이 사진을 이제 이 사진이 아니라 아까 그 오려놓은 사진을 찾아오는 겁니다. 여기 이큰 사진 이제 까맣던 부분 얘를 부르면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이 사진 중앙에 떠 있는데 이 사진을 이제 선택을 하고 좌우 상하 위치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한뭐 가까이 놓으면은 이런 짐승보다는 스티커보다는 사람이 커야 되는데 이제 밸런스가 안 맞죠. 그래서 뒤쪽만큼 위치를 해놓으면 비율이 어느 정도 대충 이제 사람이 더 줄이면은 그냥 누려서 이렇게 줄여주면 되고 다시 이동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해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누릅니다. 여기서 이 상태로 저장을 누르면 요 화면이 이제 저장이 됐다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글자를 보여주었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를 누르고 이전 화면으로 가면 아까 이 사진에 불러와서 여기에 합성된 것을 예, 지금 보여줬죠. 이걸로 완전히 그 합성은 이런 방법을 응용하면 되죠.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자기 생각을 여기에다 연출을 하면 합성 기능을 이용해서 아마 여러 개, 2개 이상의 화면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을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곳에서 지금 보여진 바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. 여기까지 합성하는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